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8월 9일에 개봉을 했고요. 15세 관람가인데 129분 혹은 130분 이 정도의 분량이고요. 스크린은 최대 1731개까지 달려서 씁니다. 근데 현재는 제가 지금 8월 17일 날 새벽에 녹음하고 있는데 8월 15일 날뭐 오펜하이머, 보호자 그런 영화들이 또 개봉했기 때문에 스크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월 16일 기준으로 이 영화 223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익 분기점이 뭐 380만 혹은 410만 뭐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 원작이 있죠. 웹툰이 원작이고요. 김숙룡 작가의 유쾌한 왕따. 이게 현재 네이버에서 재연재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연재 완료된 작품인데 그 유쾌한 왕따 중에서 2부, 유쾌한 이웃. 그것을 각색한 영화이죠. 1부는 그 학교 안에서, 학교가 무너지고 그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시작하면은 원작이 바로 소개가 됩니다. 크레딧으로 제목이 뜨는 거죠. 정말 좋았습니다. 그 원작을 초반에 띄워주지 않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원작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는 초반에 원작 이름을 제시했고, 또이 제작사가 이제 콘크리트 유니버스라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황야, 유쾌한 왕따, 콘크리트 마켓,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 시리즈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대지진, 그 영화 속에서는 운석 충돌 혹은 뭐 유성 뭐 이런 걸로 잠시 라디오 암시가 되긴 합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뭐 감독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유를 모르는 그런 전 지구적 재난이 일어난 그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뭐 시간이나 장소를 달리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워서 선풍기 좀 켜겠습니다. 선풍기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연출은 엄태화 감독이 맡았고요. 2013년에 잉투기, 2016년에 가려진 시간 이런 작품을 하셨고 장편 영화로는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의 연출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제 엄태구 배우이고 엄태구 배우가 독실한 개신교인, 교회를 다니는 이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뭐 인터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새벽기도 다니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혹시 형도 독실한 개신교인이 아니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 영화를 개신교적인, 기독교적인 걸로 좀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은 이 영화가 개신교적인 사상이 짙게 깔려있는 영화라기보다는 이 감독이 이제 각본도 썼기 때문에 원작을 영화로 옮기는 그 각본도 썼기 때문에 그 감독의 생각 밑바탕에 깔려있는 여러 기독교적인 요소가 그냥 각본에 투영된 게 아닌가. 몇 가지 장면이나 요소나 서사 중에 하나, 캐릭터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영화 자체가 어떤 각별한 개신교 사상을 담고 있다? 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개신교 요소가 영화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은 참 반갑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네, 참고로 저는 보수적인 개신교인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각본은 이신지, 엄태화 이두 분이 쓰셨고 이제 그걸 각색을 조슬예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저이 영화 보면서 음악이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이 세계관에 어울리고 뭔가 신경을 거슬리는 면이 있는데 그게 또 영화에도 어울리는 것 같고. 그 화면에 어울리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영화 셔틀콕이라는 영화의 그 음악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독립영화죠, 셔틀콕. 이게 벌써 언제쯤 영화인가요? 그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셨던 김혜원이라는 분이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영화 음악을 맡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셔틀콕 OST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고요. 상당히 좋거든요. 자, 배우들로는 이제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김도윤, 박지후, 나철 이런 배우들이 나오시고 나철 배우는 돌아가셨죠. 이 영화가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배우들 모두 연기가 정말 좋았고요. 제가 볼 때는 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런 캐릭터의 면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전체 앙상블, 전체 조화를 깨트리는 그런 수준의 튀는 연기, 거슬리는 연기는 없었고, 다들 연기가 정말 좋으셨고, 특히 김선영 배우가 이제 후반에 오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열을 하시죠. 제가 이 영화 녹음을 준비하면서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 쪽이나, 네, 유튜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리뷰들이. 그리고 뭐 팟캐스트 쪽에서도 많이 있겠죠.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다 그냥 중복된 말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솔직히 영화를 좀 피곤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많이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고, 또 이병헌 배우에 대해서, 또그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존주의 대 윤리주의, 요거 저의 단골 테마죠.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박보영 배우가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후반 전개에 대한 아쉬움, 요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스포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상당히 영화가 좀 이질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영화 보면서 좀, 이거 리듬감이 깨지는 거 아닌가 싶을 그런 타이밍에 원래 리듬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배우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직접 얘기하는 마치 뭐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이제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톤 혹은 전체 리듬감과 좀잘 맞지 않는 화면, 설정, 음악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슬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가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대재난이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러한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난 장면들을 폭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그 폭력의 가학성, 그 뉘앙스가 느껴지게끔 하는 연출, 그런 카메라 구도입니다. 가해자의 그 몸짓이 계속 보인다던가, 피가 튀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폭력의 뉘앙스를 계속 충실하게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한 것들을 익숙하신 분들은 영화가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화면에 이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엄태하 감독이 박찬욱 감독 연출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박찬욱 영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이질적이고, 저거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을까? 이런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컨대 최근작이었던 헤어질 결심에 있어서도 시체의 시선으로 주인공을 본다던가, 갑자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집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타지 같은 그런 연출을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질적인 장면들이 몇개 있거든요. 결말도 좀 이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럼 박찬욱 그 스타일을 영화에서도 좀볼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이질적인 면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5점 만점에 4점을 줄 만한 영화다라고 보았는데, 후반 특히 결말부에서 너무 힘이 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3.5점을 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를 하면서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아직 이 영화 보시지 않았다면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포를 당하지 말고 여러분 극장에 가시길 바라고, 포털에 나와 있는 시놉시스 그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킨 대지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운석이 충돌한 것 같은, 땅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수준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정도의 대재난입니다. 이건 뭐 대지진이 아니라 그냥 대재난이죠. 그리고 이제 기온이 굉장히 낮게 떨어지죠. 하루아침에 이제 폐허가 돼버리죠, 서울이.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오직 황궁 아파트만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외부 생존자들, 특히 황궁 아파트를 그동안 무시했던 그 앞에 드림 팰리스라는 좀더 좋은 아파트인가 보죠. 좀더 비싸고 뭐 새로 지었겠죠.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 황궁 아파트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입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가 된 입주민들은 새로운 주민 대표 이병헌을 중심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선 채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듭니다.
그게 콘크리트 유토피아죠. 덕분에 지옥 같은 바깥 세상과 달리 주민들에겐 더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황궁 아파트가 되지만, 끝이 없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황궁 아파트 내부의 다툼, 갈등, 그리고 황궁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과의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자의 경우 황궁 아파트 내부의 갈등이 좀더 도드라지게 되죠. 최후의 유토피아 같이 보이는 이것도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 그 이유를 영화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영화적 심판이 또 내려지거든요, 결말부에. 짐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생존주의, 윤리주의 부분에서 후반에 말씀드리고요. 전체 평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재난물, 아포칼립스 혹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좋아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재난 이후의 상황인 것이고, 영화를 초반 보면서 참 놀랄 정도로 재난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재난이 시작하는 장면. 그래서 좀 심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서준 씨 이제 분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재난이 서울에 들이닥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재난을 겪는 사람의 리액션, 그 반응을 통해서 그 재난의 강도, 이런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재난이 들이닥치는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좁은 공간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만 CG를 제대로 쓰고 그 공간에 갇힌 캐릭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로 이제 관객들이 그 재난의 강도, 파괴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박서준 씨는 택시 안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 뭐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사이에서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택시 안에 들어가서 그 택시가 뒹굴고 또 박서준 씨가 보이는 리액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재난의 모습을, 파괴력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이 참 영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이 부분만 좀 제대로 CG를 쓰면 되니까요. 넓은 공간에 CG를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같아요. 달리 보면은 정말 이 서울이 무너지는 그런 재난 장면을 제대로 보고 싶은데 그게 아쉽다.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박서준 씨가 택시에서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재난의 파괴력, 이런 것을 좀 느낄 수는 있어서 좋았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는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성과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점차 캐릭터들이 미쳐갑니다. 이제 김선영 배우하고 이병헌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용하는 관계이고 서로가 한편인 관계인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그 관계가 파탄이 나죠.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캐릭터가 미쳐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재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 생존이 먼저가 되지 도덕과 법률 혹은 윤리가 먼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는데 도덕적으로 살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는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장담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미쳐가는 그 사람들, 캐릭터들이 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태화 감독이 신지혜의 영화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나온 말이 윤리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캐릭터가 답답해 보이고 고구마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그 관객의 삐뚤어진 양심을, 삐뚤어진 윤리관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판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관객의 현재의 윤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런 재난물에서 느낄 수 있는 거겠죠. SF 영화를 통해서 인간성을 우리가 탐색하듯이, 이런 재난물을 통해서는 윤리성을 탐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캐릭터들이 다 미쳐가고, 심지어 어찌 보면 선한 캐릭터라고 볼수 있는, 감독은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한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는 박보영 캐릭터도 이제 미쳐갑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던 장면이, 박보영 배우가 눈을 희번덕하게 뜨면서 치매 걸린 할머니를 다그치잖아요. 말하라고 막 이러면서, 가뜩이나 큰 박보영 배우의 눈동자가 더막 희번덕하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눈에 조금 더 CG를 좀 가미해서 좀 광기가 좀 서리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그 정도의 미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박보영 배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무단 침입한 것도 윤리를 넘어선 거죠. 감독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김도윤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투신 자살을 하는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박보영 배우가 이렇게까지 일정 경계를 넘게 되는 그 사적 동기로서 남편을 언급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쳐가는 것을 보고 저런 남편을 말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병헌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 여기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독 생각에서는 원래 간호사라는 직업 윤리에 기반한 윤리적 당위가 있었고 거기에 남편의 인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적 동기가 합해져서 이런 박보영 캐릭터가 움직인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당위로만 움직이는 캐릭터는 재미가 없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거의 없고, 진짜 막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 빼고는 사적 동기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욕망이든 뭐 이기주의든 뭐든지 간에 사적 동기가 함께 움직여야지만 그 캐릭터가 좀더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박보영 캐릭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감독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미쳤으면 박보영 캐릭터가.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하고 균형감이 좀안 맞아요. 무단 침입하고 할머니 멱살 잡고 흔들고 이 정도만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박보영 캐릭터만 원래 선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박보영 캐릭터가 맨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황궁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간단 말이죠. 그러면 박보영 캐릭터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영화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과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뭐흰 바둑알 이런 거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병헌이 진짜 김영탁을 죽일 때 대부분 흰 바둑알을 입속에 넣어서 죽였고 그리고 바깥 외부인을 내쫓을 때도 내쫓는 것을 찬성하는 그 의미로 흰 바둑알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병헌 캐릭터가 그 정체가 드러날 그 타이밍에 진짜 김영탁의 시신이 발각되고 그 시신에서 떨어지는 바둑알들이 거의 이제 흰 바둑알이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과 장면들이 있었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감독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지혜의 영화음악 그 프로그램에서 말하기로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그 주연급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단역에 이르는 캐릭터들까지 모든 캐릭터들에게 배경 설정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 직업, 나이, 성격, 어디에 사는지, 그러니까 이 황궁 아파트에 몇 호에 사는지, 누구랑 부부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부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런 디테일한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잘 만든 영화, 잘 만든 장면에서는요, 카메라의 중앙에 놓여있는 주연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화면의 주변부에 있는 단역이나 조연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살아있어요. 아마 이 영화도 그렇지 않을까.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저도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렇게 디테일한 뭐 설정과 장면, 이것과 더불어서 CG가 정말 좋던데요? 요 근래에 헐리우드 영화, 마블 영화들에서도 CG가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요 근래에는 그렇습니다. 옛날 마블 영화는 좀 괜찮았는데 그렇게 대규모 자본이 투하된 미국 영화에서도 CG가 안 좋은 게 많았고 그런데 이 영화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황폐한 서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CG가 참 좋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돈이 없을 뿐이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말부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결말의 감정선과 서사가 덕폭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섭씨 100도로 막 달리다가 갑자기 그냥 주저앉은 느낌? 그것이 영화적 심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생존주의와 윤리주의 중에서 한 편을 들자면 윤리주의 쪽에 좀더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서 그러한 좀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방송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 전체적인 평은 정리하자면 CG도 훌륭했고 또 CG 사용하는 것도 영리했다. 하지만 그런 재난 장면이 대규모로 긴 분량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인간의 본성과 밑바닥이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박보영 캐릭터가 조금 더 미쳐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런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좀 말랑한 영화가 아니다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그리고 감독의 디테일하면 말씀드렸고 후반 결말부의 감정선과 서사의 폭발력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병헌 배우 혹은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이동진 평론가도 영화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배우에 대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한줄평으로. 그리고 감독이 인터뷰한 걸 보면 이병헌 배우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표정을 이 영화에서 연기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면이 드러난 거죠. 이 배우에 있어서. 저는 이 영화 봤을 때 이병헌 배우가 보이진 않았어요. 영화 속 캐릭터가 보였죠. 모세범 혹은 김영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화에서는 배우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특히 배우를 넘어서서 자연인 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연인 강신애가 보인다던가. 그러면 정말 그거는 안 되거든요. 배우가 철저히 사라지고 캐릭터만 느껴져야 됩니다. 관객에게 전달돼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병헌 배우의 연기가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뭔가 저는 영화를 보면서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능적으로 사용돼서 그럴까요? 이 캐릭터의 입체적인 면을 회상신으로 퉁쳐버렸기 때문에 미쳐가는 와중에 있는 이 캐릭터의 입체적인 면을 볼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뭔가 좀 어색했어요. 제가 감히 이병헌 배우 연기에 대해서 뭐라 평가할 순 없겠습니다만, 일단 뭔가 그랬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고요. 그 이유는. 엄태화 감독이 말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병헌 배우의 새로운 표정 연기? 새로운 표정?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인가? 그럴지도 모르죠. 하여튼, 대단한 연기인 건 알겠는데, 뭔가 좀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았다. 왜 그런 생각이 든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병헌 캐릭터가 맡은 인물이 이제 모세범이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뭐 홍해를 가르고 기독교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오고 엄청난 기적을 베푼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감독도 혹시 개신교인일지도 모른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게 이제 모세, 기독교의 그 인물인 모세를 좀 투영해서 그걸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모세도 사실 성격이 한 성깔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갔던 그 모세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모세의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이병헌 캐릭터도 진짜 김영탁을 죽여요. 그리고 모세처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김선영 배우가 그런 언변이 있는 것들은 다 처리하죠. 모세도 그랬거든요. 실제 성경 속에서. 여하튼 뭐 이런 식으로 그두 캐릭터를 좀 동일화해서 보시는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말부에 식량을 가지러 갈때 항상 등산 스틱 같은 거를 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 뭐 그것과 동일시해서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산 스틱을 놓았을 때 카메라가 그것을 잠시 보여줬고 또그 후에 이병헌 캐릭터의 권력이 무너지는 그런 시퀀스로 이어지니까요. 지팡이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 혹은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했죠.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지팡이에서 막 싸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신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었죠. 지팡이에서 싸게 나는 기적.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성경 인물들과 동일시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거기에 크게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감독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이런 영화 캐릭터에 투영한 거 아니냐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병헌 캐릭터가 완전 선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완전 악인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말부에서 이병헌 캐릭터가 김선영 캐릭터와 대립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선영 캐릭터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거기에서 이제 입주민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이 이병헌 캐릭터는 거기에 위로하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거 없이 외부인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그친단 말이죠. 그게 나쁜 일일까요? 실제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위협을 당했고. 물론 내부에서 외부의 침입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아파트 구입 자금을 사기당한 사람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또 인지상정상 이 아파트의 뭐 준주민쯤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제가 오버한 걸까요? 이 캐릭터가 선하냐, 악하냐, 이 사람의 정체가 실제 김영탁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동체가 처음에 내걸었던 거, 그것을 강경하게 내걸었던 거, 외부인 절대 추방,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애초에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인 절대 추방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진짜 이 사람은 순수하게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1층에 불난 거 끄기도 하고, 왜냐면 불이 번지면 안 되니까요. 자기 집도 망가질 수 있죠. 나의 집을 침입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외부인들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쫓아내게 되고, 물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또이 사람 대표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바깥으로 나가서 식량을 직접 구해온단 말이죠. 솔선수범형 리더입니다. 단순히 선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되지 않나. 공동체 그 전체의 방향을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이 공동체는 투표를 통해서 외부인 절대 추방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외부인들을 몰래 숨겨준 입주민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퍼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향이었던 것이고, 그 방향 혹은 그 강령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지는 순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이병헌 캐릭터였던 것이고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좀 무자비하고 비윤리적인 게임을 지속할지 멈출지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공동체의 투표였잖아요. 그들의 결정이었고, 무턱대고 한 사람, 한 개인에게 모든 악의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주의와 윤리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외부인 혹은 입주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연민이 가득한 자세, 온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박보영하고 박서준 그 캐릭터, 그 부부가 있는 그 집에 한 아이와 그 엄마가 들어오죠. 그런데 집주인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왠지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물론 박보영 캐릭터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마저도 감내하면서 그들을 감싸려고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일단 좋았습니다. 우리가 소수자 혹은 소외당한 사람들을 감싸는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싸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당연한 권리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그들을 감싸 안는 것이죠. 그런데 요 근래 대부분의 한국 영화에서는, 뭐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소수에 처한 사람들을 무턱대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렇게 포장해서 그들에게 연민하게끔 관객을 유도하죠. 굉장히 나쁘고 잘못된 그런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오히려 위험한 거죠. 이 영화에서는 그런 면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좋았고요. 생존주의와 윤리주의, 이거는 제가 그 부산행이란 영화 본 뒤에 어떤 평론가가 이제 생존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생존주의는 생존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윤리주의는 아니다, 그래도 윤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시면 좀 대재난이 일어나고 식량도 거의 없고 내 가족은 이제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인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식량을 외부인과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배척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 맞다, 무엇이 옳다, 이렇게 쉽게 딱 가늠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영화들이 그동안에 재난물에서 너무나 쉽게 그것을 도덕책처럼 선택을 했죠. 대중예술이 권선징악적인 기능을 갖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죠. 영화 속에서 박보영 캐릭터는 이제 윤리주의를 대변하는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캐릭터가 처음부터 영화 속에서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진 못하죠.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면서 박보영 캐릭터도 점점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적 동기와 사적 동기로 그 경계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넘게 된 결과가 이제 윤리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의 최대 강령인 외부인 절대 추방. 그 강령을 실행하고 있었던 이병헌 캐릭터, 그 리더를 내쫓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병헌의 캐릭터 정체가 드러나는, 발각되는 그 시퀀스에서 박보영 캐릭터가 주장하는 윤리주의, 인간성 회복, 이것은 결국 외부인들의 침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 처음부터 저 외부인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외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뒤늦게 윤리주의를 표방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갈등밖에 남지 않게 되고, 전투밖에 남지 않고, 살인과 살육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는 그 순간에는 생존주의가 우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여기서 난데없이 이제 이 부부의 이야기로 또 흘러갑니다. 영화가 이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영화 끝에 가서도 이 부부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극단적인 생존주의와 윤리주의의 충돌, 입주민과 외부인의 충돌, 박보영과 이병헌의 충돌,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럽게 벌어진 이후에 윤리주의적인 판타지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무사히 그 부부가 탈출합니다. 그럼 무사히 황폐화된 거리를 지나서 어느 교회인지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교회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공격을 당할 것 같은데, 거기서 박서준 캐릭터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박보영 캐릭터가 선한 사람들을 만나서 적대심 없는 그런 공동체에 편입하게 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결국에 제가 긴 말씀을 횡설수설 드렸습니다만, 영화는 처음부터 결말부 전까지 생존주의와 윤리주의 중에서 굳이 한쪽 손을 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쪽 손을 들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화 결말부에 가서 박서준이 남편이 윤리주의를 대변하는 박보영 캐릭터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또 선한 공동체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윤리주의를 우리가 따라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생존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을 영화적 심판에 처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영화적인 징벌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윤리주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아쉬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존주의와 윤리주의, 그리고 각 세력 간의 굉장한 어떤 가치관의 충돌 혹은 생존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들끓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부의 이야기로 축소되더니 영화적 심판을 내리고 윤리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최소한 그 박서준 캐릭터, 그 남편이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그 아내 박보영 캐릭터도 나도 미안해 라고 할줄 알았습니다. 그래야만 겉으로 보이는 균형은 맞아가거든요. 우리가 맥락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외부인 절대 추방이라는 그 노선을 선택한 공동체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관객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납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런 균형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그래서 박보영도 미안하다라는 대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엉뚱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것에 비해서는 캐릭터의 감정선과 서사의 폭발력을 단지 윤리주의를 위해서 모두 소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뭔가 벙찌게 되는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거 말하려고 그런 아귀다툼을 보여줬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윤리주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지키자는 박보영 캐릭터를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사적으로는 너무 손쉽게 결말을 맺어버렸고, 감정적으로는 그 들끓는 에너지를 너무 손쉽게 휘발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영화가 끝까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는데, 너무 쉽게 영화적 심판을 내려버리면서, 아, 그러면 윤리주의가 맞지, 단편적인 결론을 그냥 내려버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녹음하기 전에 이 영화를 한번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하여튼 피곤한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영화가 잘 기억이 나진 않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좀 중언부언, 횡설수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좋았던 점이 굉장히 많았고, 장편 영화를 두편 찍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주면서 또큰 세계관,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첫 출발을 만들게 했다는 점에서 기분 좋더라고요. 엄태화 감독이 앞으로도 이 정도 영화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한국 영화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희망을 볼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 마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작은 영화들에서 특색을 잘 보여줬던 감독들을 큰 영화의 연출을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제작사나 제작자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좀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영화들에서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드러냈던 감독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영화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영화 결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지만 그 전까지 보여줬던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이야기, 캐릭터, 설정,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요. 저는 이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아마 오늘 녹음한 것과는 또 다른 감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유니버스,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바로 다음 영화로는 이제 마동석 씨가 나오는 걸로 좀 되어 있죠. 좀 액션이 좀 부각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작품들도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근황 토크 방송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몸값이라는 OTT 티빙 쪽에 드라마 시리즈도 있습니다. 전종서 배우하고 진선규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죠. 제작사가 같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대지진이 일어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작품이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만 제작사가 직접 그것을 부인했죠. 여하튼 간에 그 작품은 이 영화와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작품은 청불이고 원테이크를 표방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가 살아있는 게 정말 느껴지는 그리고 각 캐릭터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했고요. 15일에 개봉 첫날에 55만 그럼 모았다고 하죠. 극장에서 제가 볼것 같진 않아요. 그 영화를 차라리 저는 정우성 배우가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 보호자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음에도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화를 들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강신의 수다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있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 플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쥐약 이런 곳에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뭐 구글의 팟캐스트나 외국 어플에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쥐약이 새로 리뉴얼했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냥 토크 방송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방송을 좀 횡설수설했는데 여러분 방송 들으시고 혹은 이 영화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아직 더운데, 저녁에는 좀 선선한 기운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제방 창문 밖에도 지금 귀뚜라미들이 계속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교차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방송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